근데 뒤에 누군가가 있긴 있었네. 두 명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롱 로드 어헤드라는 게임이고요. 먼 길을, 먼 길을 가면서 겪는 그런 공포 게임 같아요. 이건 중국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짧은 오싹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들은 리안과 잉이라는 두 명의 캐릭터, 여기 두 명의 캐릭터 보이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둠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비주얼 노벨 장르인데 공포적인 요소를 표현한 짧은 인디 공포 데모 게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롱 로드 어헤드 지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롱 로드 어헤드 지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금 캐릭터는 WASD 움직이고 키보드는 익히고 상호작용이 익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굉장히 짧다. 그리고 체크포인트가 저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하네요. 깜짝아. 목소리 보소? 왜 우리는 아침 일찍 그들을 만날 수 없었을까?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밤늦게 차를 몰고 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보러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니 생신날 그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부부 같은데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상황이 부모님이 생신인가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야근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일찍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오늘 아침 차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이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불편하게 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남자가 차도 고장이 났고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댁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자가 완전 싫어하겠는데? 이런 이 남자 센스 보소? 하지만 걱정 마. 나는 훨씬 더 빨리 그곳을 데려다 줄수 있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 한밤중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지름길로 가봤자지. 근데 어쨌든 주유소에 도착했다. 너그 버려진 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 좋지 않은 거 같아 보이던데? 뭐 문제라도 있어? 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것은 묘지였고, 그 길에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 그들 얘기를 듣자면, 절대 운전 중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요. 아이, 괜찮아. 너무 집착하지 마. 너 시댁 내려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너 가기 싫으면 싫다 그래. 아니, 나는 그저 그쪽으로 가는 게좀 불안해.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길은 꽤 어둡고 좁단 말이야. 실은 시댁 가기 싫어. 아이,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냥 연료나 좀 넣으면 돼. 그냥, 그래, 걱정할 일 하나 더 줄어드는 거겠지. 우와, 비주얼 노벨만 되는 줄 알았더니 움직이네요, 이렇게. 우와,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만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이런 느낌 좋아. 움직이는데 종이를 바스락바스락거려. 종이라서. 뭔가 반짝거리네? 지갑? 야, 여기서 지갑 주웠어. 거봐. 좋은 일이 생기잖아.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계산? 고마워요. 이제 기름을 원하는 만큼 넣으세요. 기름을 넣자. 나는 여기서부터 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 대부분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아. 그냥 좀더 길고 안전한 길을 택할 순 없을까? 우리가 고속도로로 간다면 자정 이후에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할 거야. 부모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이러니까 여자가 싫어하지. 아이, 그냥
천천히 갈게. 걱정하지 마. 나는 미신보다 강도나 도둑이 더 무섭다고. 여자는 시어머니가 더 무서워. 알았어. 난 내일 뉴스에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 제발 조심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알았지? 어둡고 긴 도로. Man, 이 도로가 얼마나 어두운지 몰랐는데. 아, 이제 왜 우리가 이 길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지 알겠어? 따시가? 오케이, 오케이, 바이. 아, 좀 조용히 해봐. 집중 좀 하게. 남자들이랑. 뭐야? 뭐 지나간 소리가 나는데? 사운드 효과 보소? 어이!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 좀 추워. 아, 우리가 한밤중에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잖아, 오토바이로. 그러니까 춥겠지. 아니, 내 말은 평소보다 더 춥다는 거야. 잠시 후. 오오오오오. 뭐였어? What? 어머. 오! 와우! 야, 아, 갑자기 흔들리거나 소리 지르지 좀 마. 아, 이러다 우리가 둘 다 죽을 수도 있어. 아, 미안해. 난 근데 정말 뭔가를 봤단 말이야. 우리가 뒤만 돌아보지 않는다면 된다고 했었지? 아니었나? 그러나 봐봐, 거의 다 온 것 같아. 앞에 불빛이 보여. 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로 끝에 도착한 다음에 하길 바래. 점점점. 뭔가 보였나봐. 어? 방금 무슨 불빛이 나지 않았어? 앞에? 뭔가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5분 전과 같은 길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이 장소가 같은 장소인 것 같아.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가로등에게 표시해볼까? 아,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지만 뭐 좋은 생각 같아. 자, 뒤만 돌아보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했어. 이제 남자도 조금씩 미신을 믿고 있네 이제. 좋아, 만약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오래된 가로등. 빠스락. 오래된 가로등을 상호작용. 아, 여기 몇 군데. 몇 군데 자국을 냈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좋았어. 어? 뒤. 야, 거기서 삿대질을 하면 어떡해. 뒤 돌아보면 죽는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뭔가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삿대질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라 뭐 어떡해. 순간적으로 사람 뒤 돌아본단 말이야. 아, 빨리 여기서 그냥 나가자. 어두운 길 끝. 아, 마침내 그 어두운 길을 벗어났어. 그래서 네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우리를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너 뭘 본 거야? 아,
미친 사람처럼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비슷한 걸 보았어. 가로등 등을 켜고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아, 너 지갑이 거기 떨어진 것 같아. 지갑 떨어진 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가로등에 표시를 하고 나서 너의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지갑이 없었던 거네요. 그럼 아까 그 딱 확인했는데 지갑이 없어서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으나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야 임마 그걸 왜 지금 이거 불리나 불리나 불리나. 아 좋아. 우린 이미 가로등에다가 체크를 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되돌아가서 지갑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게 왜 남의 지갑을 주워가지고 기름을 계산을 하시나. 좀 귀신이 지금 자기 지갑 잊어먹어가지고 좀 화났네 보니까. 그러게 왜 밤늦게 시댁을 내려가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시나. 리앙시세이 어둡고 긴 길. 이거 봐, 내 생각에는 내가 표시한 가로등인 것 같아. 아, 가로등이 이렇게 길 끝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제발 좀 조심해. 아이,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뭐해? 지갑이 무슨 사람 하체만 해? 지갑을 입고 다녀도 되겠다. 거봐 여기 걱정하지마 여기 주웠어. Alright 다시 메인도로로 백하자. 그렇게 이들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뒤에 누군가가 있긴 있었네. 두 명이? 두 명의 영혼인가? 아니면 지갑주인? 아 이거 조금 한 몇십 프로 아쉽다. 뭔가 귀신의 정체 정도는 어느정도 확실하게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그거만 빼고는 분위기랑 그래픽이랑 스타일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아 좀만 한 번 한두 번 정도 갑툭튀 한번 탁 튀어나왔으면 퍼펙트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 그래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되게 오! 와 와 몇 프로 아쉽다. 살라에 튀어나왔어. 어 그 몇 프로 아쉬운 거 다 채워졌다. 어 100% 100% 만땅. 좋았어. 어 그래 좋았어.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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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Long Road Away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바이.